버스 선수들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편안하게 즐겁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발걸음 한 걸음이 시민들의 행복을 한 단계에 올릴 거라는 생각, 또 한 걸음에 기뻐의 가치가 또 한 번 올라갈 것이라는 그 기대, 그리고 가족 사랑의 마음으로 달려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청 체육과 차은영입니다. 지난 1일 제7회 김포 한강 평화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민의 화합과 생활체육 활성화, 분단과 평화의 메시지를 컨셉으로 진행한 이번 대회에는 참가자가 3,500명을 넘어 역대 최다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는 대회 기념품과 완주 메달, 기록증이 지급되었습니다. 코스는 하프, 5km, 10km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하프코스 1위는 남자부 양도훈님이, 여자부 박소영님이 수상했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에는 김포시의 많은 자원봉사단체가 무상으로 먹거리 코너를 운영해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지난 28일 하남시 유니온타워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원진 선임을 비롯해 시군 공동 현안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중점 사항으로는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기초 지방 정부의 역할에 관해 토론하였습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도 11개 지방 정부에 제기한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반환 소송에 관한 공동 입장문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체력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